1000명. 1100명. 이거는 그냥 화이트피스로 가도 되는데요. 네. 웬만하면 돈 받는 게, 예, 그냥 명예를, 어차피 내가 이걸 화이트피스 하면은 명예를 내가 잃어버린단 말이지. 그냥 이 요구 강요로 가야겠다. 외교가 빵이에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외교에 기울였는데 외교가 빵이야? 씨. 이거 우리 야망으로 하면 돼. 야망으로 퉁치면 됩니다. 예, 야망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야망으로 퉁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외교력이 빵이래. 아니 내가 이렇게 외교력을 집중했는데 외교력이 빵이야? 이럴수가. 59% 이거 올라가네 점수가. 이쪽은 이쪽 안 가도 되겠네. 나의 아내는 사냐 재를 구해달래 했는데 비싼 거 주자. 매. 아내가 좀 사치가 있네. 세금 올려달라고 낮춰달라고? 안 되는데. 최소 도시 과세? 안 돼 안 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0.11. 아, 내가 뭐 능력이 좀 높으면 말로 무마시키는데 외교력이 높거나.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예, 어쩔 수 없네요. 관계도가 떨어졌대요. 봉신들이랑 우리 군대가 4000까지 나오고 봉신은 1100까지 나오고 5000 나쁘지 않아. 5000 정도면. 아 저번에도 이 정도까지 컸는데 이제 아빠들한테 공격받았거든요. 설마 아빠들 날치지 않겠죠. 관계도 관계도 올려놔. 잠깐만 올려놔야겠는데. 날 너무 싫어한다. 자기 요구자 신앙심이 없음. 대표도 82. 얘랑 관계 계산을 해놔야겠네. 샤바샤바. 자 그리고 개종을 좀 딴 데 해볼까요? 먼저 이쪽 좀 힌두 땅 잘 안 될까? 여기 얼마야? 0.39 더 나죠? 0.39요? 에이구 설마. 주사위를 10번 던져도 안 되는, 네 10분의 1 확률도 안 되는 0점 확률이네요. 거의 안 된다는 거 봐야죠. 자 70%인데 협상 이 정도면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쟁에서 이제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여기 먹었고요. 요거 병력 잡으러 갑시다. 23%. 이게 타이드였나? 이게 타이드였구나. 이게 타이드였네. 어쩐지 화이트피스 하면 왜 내가 외교력이 신앙이 왜 내가 깎이나 그랬어. 네. 강요. 200원? 이게 타이드였네. 저 언제 이거 얼른 도망가죠? 3월 28일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잖아. 오케이. 노답 종교야? 계정이 너무 안 되는데? 근본이 없어서 그래요. 막 신생이라 그래. 신생이라. 95. 아직 종교의 그 종자도 안 된 있는. 예, 아직 그 바로 세우지 못한 그런 종교입니다. 권위가 24인데 10 떠오면 34. 여기까지는 우리가 먹었단 말이죠. 34까지는 공성 1000명? 이거 왜 걸리는데? 아 600명 이거 잡자. 이렇게 그럼 요거 100% 됐네요. 요거 끝. 돈도 받았죠. 오케이 900원. 아 누가 덤비래 이 자식아.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물탄 쪽 다시 여기 타그이비드 왕조 다시 때려 갑시다. 아 오늘 여기만 딱 끝나고 전쟁 깔끔하게 끝내고 마치자. 한시 다 됐거든요. 관리력. 근데 야망 그거 왜 없어졌죠? 능력치가 없을 때 낮을 때 야망 하는 거 있지 않았나요? 능력치 낮을 때 야망을 올리는 게 있었는데. 외계력 올리기 음무력 날 올리기 이런 야망이 있었는데 없네. 없었나 보다 패치로. 그게 있으면 되게 좋은 게 그걸로 능력치 좀 균등하게 좀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는데? 아 후계자가 자기 야망 있어? 얼마 올라? 5호다 올라가고 명예 올라가고? 그닥인데? 예. 결혼만 되면 내가 줄게요. 결혼 되면. 잘생겼다. 코도 크고
잘 생겼구만. 26% 어쩐지 아까 이게 점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 기술 진보. 네, 오늘 늦게까지 좀 합니다. 삘 받아가지고 망하지만 않으면요 전 계속 하죠. 요거 그냥 군대 제도 하나만 사실 필요 없긴 한데 공성 장비도 좋은데 첩보관 나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바뀌면 또 그것도 문제라. 자살? 우울증 얻어서 자살할까? 땅 싫어. 시장이 자꾸 땅 달라고 그래요. 나랑 관계도 나쁘면서. 잘못된 정부 형태가 붙어있거든요. 파벌. 자, 지휘관 누구지? 원로인가? 지휘관? 오케이, 봉신. 원로 두 명도 해주고 4600 좋습니다. 봉신들 마이너스 74, 48, 11, 74, 56. 오케이. 아, 지금 방어, 지금 공격전이라 올라가,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어, 괜찮아요. 이제 또 왕 바뀌면 또 초기화 될 테니까. 요거 그냥 돌격? 36%. 돌격? 40%. 돌격? 44%. 이거 잡죠. 어, 이거 내가 먹은 거 아니야? 뭐야, 누구야, 얜 또? 내가 먹은 게 아닌데? 어, 졌어. 잠깐만. 어, 내가 괜히 아까 돌격했나? 어우, 야야야야. 싸워라, 싸워. 아이씨, 졌네. 잠깐만. 아, 나 진짜. 이거 뭐야? 종전 협상? 무조건 평화잖아. 아이, 거절. 이거 왜, 이거, 씨, 우리가 먹어야 될 땅인데 얘한테 먹혔네. 잠깐만요. 아, 얘들 전쟁 걸려서 그래, 이거. 얘가 우리가 공성 안 하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얘가 또 먹었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냥 화이트 피스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얘가 또 먹을 거란 말이지. 얘를 치면 돼서 화이트 피스. 아, 명예 배 깎이긴 하는데. 아씨, 하필 또 여기를 여기가 목표인가? 잠깐만요. 여기가 목표일까요? 어딘지가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백장령 방어 중, 공격 중. 카타 카르코타 라호레. 거기 어디야? 이쪽인가? 라호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잠깐만. 네, 우리 봉신들 건 우선 해산. 200명. 결혼 주선 누구랑? 아, 이제 되는 거죠? 예, 수락. 이렇게 얘가 많이 말랐네. 수락한다. 또 바꿔달라고? 아들만 돌려먹는 거야? 그래. 와지르. 관계가의 관계 예산? 여기 거기 온 거 맞아요? 아이씨, 큰일 났는데, 그러면. 근데 훈련하기. 아들이 지금 바뀌면서 줘가지고 관계도 많이 떨어졌겠다. 씨. 그럼 이거는 그냥 화이트 피스로 갈게요. 뭐 명예 깎이긴 하는데 상관은 없거든요. 화이트 피스. 네. 자, 이제 병력은 해산을 시키고 조금 찰 때까지 이제는 한 4000이니까 700 정도만 더 채우면 되고. 문제는 봉신 진지병이 너무 예, 오래 써먹어서 관계도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지금 원래 1000명 이상 나오는데 영주들이랑 좀 이따가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상비군은 아직 안 쓸게요. 상비군은 좀더 모아서 한돈 많이 모이면은 그때 쓰도록 하고요. 아, 아빠들 의외로 잘안 깨지네요. 아빠들. 아씨, 은근히 이게 퇴폐 발령군이 약한 것 같아요. 100%인데 이게 원래 이 정도 망하거든요. 근데 퇴폐 발령군이 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첩도 많고 퇴폐도가 엄청 올라가긴 하는. 자, 시작해서 이제는 아빠스에게 봉신 제안을 하겠습니다. 충성 맹세죠. 칼리프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저 지금 현재 상황 요 정도. 이제 당분간 요 땅을 이제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아빠스로 편입돼가지고 색깔이 바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세더라고요, 이슬람이. 자, 네, 봉신은 들어갔고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이 주군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종교는 웬만하면 바꾸지 말도록 하죠. 물론 계속 계정 욕을 하겠지만, 네, 주니스트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내부에서 좀 힘을 모으거나, 예, 특히 이제 성지를 한번 먹거나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마 성지도 다 점수가 깎여 있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하나는 안 먹혀 있는 상황, 안 먹은 상황이고, 바그다드 정도는 우리 내부에서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나머지도 보시면은, 네, 다른 종교민 봉신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성지는 있지만, 네, 다른 종교민 봉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교개혁이. 우선은 뭐 봉신 들어갔으니까 딱히 이제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내부에서 잘 버티는 거. 뭐 대장군이 되기 제목이 되기 무슨 뭐 있긴 한데 이것도 별 필요 없고, 야망 필요 없고요. 우리는 힌두 애들이나 좀 공격을 하면서 땅을 늘리도록 합시다. 종전대로. 지금 우리 돈도 좀 많이 깎여 있을 거예요. 예, 2.98 벌리고. 예, 뭐 그런데 병력도 좀 많이 깎였고 4천에 900밖에 안 들어오니까. 아, 자, 물탄이 2000 정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3900 정도 있으니까 물탄 정도. 동맹이 뭐안 들어온다면은 저대선포. 봉신제에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네. 여기 성지가 하나 있거든요, 물탄에. 네, 저번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직 안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탄 먼저 먹도록 하자. 병력들 직할량만 뽑아주고요. 어차피 내가 반란 일으 얘들 반란 일으킨 애들도 아마 없어질 겁니다. 막아줄 거예요, 반란 일으켜도. 우리 왕이 그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졸지에 이제 봉신 플레이로 전환. 음모 초대. 잠깐, 뭐지? 왕자 죽이기? 이거는 거절. 네, 네 분이 칠하네, 저쪽도. 참, 그리고 우리는 외교관을 태양의 수호자 말고 관리 외교 12짜리. 얘는 왜못 쓰는 거지? 아, 지금 하고 있네요. 얘를 외교관, 다마스커스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다마스커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요거 관계선도 지금 좀 해줘야 되고, 자기 요구자 뭐 이방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관계도 좀 올려야 되고, 최대 올린 다음에 바그다드 쪽에 클레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그다드 먹는 거. 바그다드는 지금 얘가 세이크 가지고 있는데, 에미리 하위에 있고 그 상에는 이제 칼리프한테 있으니까 요거는 봉신들끼리 전쟁이 가능한다면은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클레임만 있다면. 아, 자, 이건 뭐냐? 침략 전쟁, 퇴폐도 반란군. 아, 근데 아빠드가 안 망하더라고요. 예, 아빠드가 안 망하더라고. 퇴폐도 반란군이 약해졌는지 보통 이 정도면 망해야 되는 건데 또 그걸 또 기대했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4,000명 용병 썼네. 잠깐만. 저번에 그래서 우리도 예, 용병 썼던 기억이 나는데 우선은 저거 좀 빼놔야겠습니다. 4,000명, 4,500명. 최대 유인한 다음에 용병을 쓰던지. 주군이랑 결혼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주군이랑 결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주군 병력을 좀 불러오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용병이 4,500명 있네요. 돈이 많이 깎이고 있는데, 요건, 네, 저번에 우리, 저번 직전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랬죠. 용병 써가지고 막았죠, 우리도. 돈이 좀 많이 깎이네. 900원. 술탄이 재상이 아니라고?
명 다 해야 됐나? 예, 와지르 다시 임명해 주고요. 관객 예산은 먼저 다마스커스에 보내. 9,000명 있는데 씨 좀 도와주지. 예. 알겠습니다. 4,500명. 3,400명. 용병 하나 1,000짜리만 하나 쓰자. 그렇게 무리는 안 해도 되긴 하긴 뭐 무리도 안 해 무리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글쎄. 요거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성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먹읍시다. 어차피 여기 근처 종교를 좀 보면은 네, 주니스트가 좀 있고 조라스타가 좀 있고 순위파가 있는데 힌두 애들은 열심히 우리가 때리면은 될 것 같고 나머지 땅도 이슬람이지만 네, 클레임만 있는다면은 지금 클레임이 아예 없죠. 아, 동원되지 않은 상태. 클레임이 있나 보네. 예. 주니스트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성전으로는 뗄 수 있나 보네요. 그럼 뭐 천천히 늘리고. 자, 지휘관 임명. 나 별로 싸우기 싫어. 56세라 수락. 예, 죽어도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우선 수락. 지휘관을 해달라고 그러네요. 날 죽이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독립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바그다드는 먹고 아빠들을 최대한 안에 내부에서 많이 먹고 해외로도 많이 먹은 한 요정도 먹은 다음에 예 반군 있을 때만 독립을 하는 식으로 뛰쳐나가는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4,500명 올라오고 있어. 카불로 요거 한번 잡을 수 있을까? 상대방 산악지역이라 보너스가 좀 있긴 한데 전멸시켜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쫓아가서 1,800명도 잡고 64%고요. 자, 진지의 표정 올라갔고 희망을 가져보자. 희망을 가져야 이 수밖에 없어 지금은. 2,000명 또 올라오는데 빨리 전멸. 오케이. 뭐 하나 사러 잡았고 시장 2,000명 오다 말죠.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10월 4일 도착. 10월 15일인가 이것도? 10월 15일 동일날인데 살짝 이쪽으로 가면은 멈추겠지. 이때 쫓아가면 22일. 예, 이건 잡았죠. 장군도 괜찮습니다. 에미르 최악의 경우는 이것처럼 자기 강탈을 당하는 거. 그게 최악입니다. 지금 왕조 아프가니스탄 왕조가 있어서 요걸 회수 안 하느냐가 이게 조금 네 결정적이에요. 회수를 이걸 안 당해야 됩니다. 회수를 안 당해야 되고 파벌을 우리가 예 딱 보고 있다가 독립할 각이 나오면은 독립하기 언제든지 예, 때려주면은 됩니다. 근데 독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예, 베니스도 예, 오선이 안녕하세요. 베니스도 우리 해봤던 게 봉신 플레이잖아요. 베니스 그것처럼 예 좀 독립하려면 좀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요거 돌격으로 다시 먹어주고 돈이 지금 600원 남았네요. 봉침 플레이는 좀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바로 독립각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독립 그 봉침 플레이 많이 해봤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68 우리 가문이 좀 살아남기를 바라는 수밖에. 예, 우리 가문이 최대한 안에서 좀 살아남는 거 그걸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63% 너무 못 먹는데. 지배 중. 예, 우선 물탄을 먼저 때려 먹읍시다. 물탄. 불량 투자 또 하나 날려 먹었어. 이때 한 100원 정도 들어오면 되게 이득이 되는데 아쉽다. 수비 보고 돌격으로 먹을 수 있으면 돌격으로 먹을게요. 좀 급하니까 용병 써서. 자, 딸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요거는 우리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죠. 손녀. 우리 아들이 마샤리디 좋아요. 22짜리 뭐 대장군 대기 하나 정도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겠네. 야망 딸은 뭐 예, 별 능력이 없고 페르진이라고 합니다. 자, 81% 94% 100% 끝. 협상. 예. 자, 이렇게 해서 성질까지 먹었는데 이 성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질 다 먹은 채로 독립을 해야 되죠. 성질 보호하고 있다가 요거는 우리가 알아서 다 배분을 해주고. 예, 성질을 지금 보시면 하나 찾았습니다. 점수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하나 먹은 게
한 5점? 부분적 지배에서 5점인데 5개 다 먹는다고 하면은 5, 25. 그래도 안 되겠네요. 예. 5, 25에 뭐 성공 실패해봤자 30점이니까 먹은 채로 좀 독립을 해야 될까? 예, 쿠킹도 결혼 사기에 더 쉽죠? 더 쉽습니다. 쿠킹 결혼 사기는 어떤 식이냐면 암살도 되니까. 수가 아니고 기혼. 아무나 자기 보유 아니고 나의 종교 나의 문화 있는 애들로 좀 앉혀주죠 봉신들은. 네, 자기 하나가 지금 남아가지고 직할량 크기가 와즈르 클레임 하나 갖고 있는 애가 있네. 얘를 줄까? 물탄 하나 주겠습니다. 횟수만 안 당하길 바랄 뿐이에요. 자기 횟수만. 자, 궁정 봉신들 우호도가 짧은 통치기가 제한정원권법 이방인 신앙심 없음. 족장들 자기 요구자 있고. 예, 나머지는 뭐 그렇게 너무 많은 자기를 갖고 있으면 그런 건 없네요. 페널티 동원된 병력 좀 있고. 이거 쭉 줄어들면 되니까. 지휘관 임명한 또 나야? 대장군 대기 하나 할까? 대장군 대기. 네, 근데 내가 한번 임명되지 않았나요? 근데 또 계속 원하네요, 그쵸? 에미레이트 호로산을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클램이 있던 거였구나. 성전도 있을 텐데, 잠깐만요. 정보 명부도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제가 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개종 명부는 웬만하면은, 성전 명부는 그냥 쓰고, 이런 백정령이라든가 이런 명부는 나중에 남겨두는 게좀 좋죠. 봉신제에는 안 들어오나? 근데 영주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빠 스미트로 들어오는 건데 안 들어오네요. 현재 돈이 187에 1700명 동맹 있을 텐데. 또 바자니드가 보통 도와주러 오더라고요.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동맹이 있어야 돼요. 동맹이. 근데 지금 내가 동맹을 할수 있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은데 딸로 한번 해볼까? 요거 이슬람이랑은 안 되나요? 왕가랑 안 되나? 다마스커스의 칼리프 자식들이랑은 안 되나요? 결혼 주선 왕자 같은 거안 되나? 왕자 되게 많은데 아라비안 왕자 왜 이렇게 많냐? 예 이렇게 결혼 사기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나? 근데 이게 결혼이 되나 안 되나 종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 얘들 포도가 있는 애들이 퇴폐 데카당스라고 되어 있는 애가 퇴폐주의자들입니다. 얘들 트랩이 있는 애들이 퇴폐도 올리죠. 동성애자구나 이놈은. 동성애자 왜 이렇게 많아? 씨 갇혀있는 애들도 있고. 18살 얘 괜찮은데. 클레임 갖고 있는 애 왕자 40살 38살. 잠깐만 이런 애랑 결혼이 안 되나? 되네. 네, 되네요. 그래. 왕가랑 좀 결혼 사기를 한번 노려보자. 공주. 근데 받을지 안 받을지가 몰라요. 예, 이거 안 받을 수가 있어. 예, 안 되네. 이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 목에도 안 되고. 아, 예, 종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준빌 가문은 싫어하네. 이슬람 애들도 싫어하겠지만 나를. 방법은 있긴 있어요. 문화 바꾸는 거, 주인으로 주인의 문화 바꾸는 거, 개종하는 거. 그래서 이거 주인의 문화권이라든가 종교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준빌로 바꾸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될것 같은데요. 결혼 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이거 론좀 쓰자. 죄수론 써주고 죄수론 죄수론 예 몸값 봤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주인을 감화시키는 거야.
주인을 우리 종교로 감화시키는 거? 힘들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후계자 하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고. 응. 안 돼, 안 받겠지? 예. 볼모가 되는 것은 많지 않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안 되네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꼼수 생각하고 있는데. 음모초대 뭐야, 이건 또? 왕자 죽이기. 거절하고. 음모초대. 여왕제 씨바 죽이기. 여왕제 씨바. 여왕제 씨바가 누군가요? 음모에는, 우리 음모에는 안 떠있네. 글쎄,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도록 합시다. 예, 뭐 왕 죽이기 아니면 딱히 여왕제 부정한 자라 죽여야 될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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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자, 현재 제가 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쪽 지휘관으로 임명돼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있는데. 뭐 테페도 반란군이랑 싸우는 게 아닐까 싶은데. 무시하고 어디를 또 한번 칠까? 카시미르, 카르코타, 카르코타. 400명 팩션 라자 하나, 자나야나, 자야나다 왕국, 힌두. 그게 크진 않거든요. 이 정도 하나 뭐 끊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카르코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딴 놈이 먹기 전에 400명. 예, 정복으로 한번. 우리 직할력만 쓰죠. 한 2000 나오는데, 3000 나오는데. 직할력은 3000 가지고. 웬만하면 봉신들 병력은 안 쓰도록 할게요. 300명 들어오는데 멈추겠죠? 여기 빼면 들어오면. 안 멈추고 그냥 들어오네. 클램, 봉신이 클램 날조하기. 카블리스탄? 괜찮은 것 같은데, 카블리스탄. 이거 지나요? 800명. 자, 여기 대기. 이게 전병력이니까, 쟤들은. 누구 불렀다. 이 아저씨? 야, 좀 센데? 3000. 3600. 글쎄. 요거를 빨리 먹고 130을 맞서서 잡으면. 이거 못 잡았네요. 올라가면 7월 4일. 이건 잡았네. 6월 30일. 6월 26일. 오케이. 예, 오늘 아파트멘트로 들어갔어요. 자, 채팅방 다 보이시죠? 채팅방 다시 켜놨습니다. 3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타 올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2800 되는데 우선 여기 공성이나 합시다. 여기 족장들로 장군 임명해주고. 우리가 직할력 이거 아파트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때 5000까지 나왔던 병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별로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죽을 봉신이기 때문에 병력 관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척보관이 음모가 12짜리 뭐 맛이 좋긴 한데 딴 애를 먼저 임명해줄까? 공주는 좀 그래. 가신 하나. 얘 이쁜데? 얘로 임명해줄까? 얘 되게 이쁘네요. 코가 오똑하네. 자, 파벌. 우리 파벌은 딱히 없고. 그러면 딱히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네, 부정표 발견 정도? 부정표 발견해놓으면은 돈을 얻어오거든요. 물론 걸리면 죽겠지만 저걸로 합시다. 세판은 아니고 저번 주 시작하기 전